쇼음악 중심 2010 한사랑 콘서트 소울 하모니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사랑한다면. 안녕하세요. 쇼음악 중심 2010 한사랑 콘서트를 책임질 샤이닝보이스 온유 민호. 안녕하세요. 시니컬지영 수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따라 분위기가 더 따뜻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쇼음악 중심에서는요 이렇게 추운 겨울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음악으로 위로받으시라고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2010 한사랑 콘서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자리이니만큼 저희가 힘 좀 줬는데요. 네, 강렬한 무대를 보여드리는 트렌드 아이콘 서인영 씨부터 서인영 씨. 수줍은 고백송으로 돌아온 아이유 씨. 네, 100% 기대 만족 애프터스쿨도 컴백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이뿐만이 아니죠? Let me see ya, 랄랄랄라. 저희 쇼음악 중심의 마스코트 지연 씨가 속해 있는 그룹 티아라의 컴백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얼음. 네, 그럼 쇼음악 중심 2010 한사랑 콘서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JJ가 부릅니다. 오 예! 아이고, 아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브루스. 한사랑 콘서트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쇼 음악 중심. 지금 이 자리에는요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그럼 이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네. 무대를 소개해드릴까요? 네, 다음 무대는요 수지 씨만큼 귀엽고 깜찍하고 노래도 잘 부르는 아이유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아이유 씨의 컴백 무대를 만나기 전에 네. 2010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자죠 이인세 씨 먼저 만나볼까요? With you. 와,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자원봉사 현장까지 만나고 왔는데요. 네. 네, 2010 한사랑 콘서트 이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이죠. 지식경제부 남국민 우정사업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아직까지 예.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 잘 예.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살짝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께서 이제 편지나 소포 네. 붙일 때 가시고 또 예금할 때 가시고 네. 또 보험 업무도 취급하고 있는 우체국 아시죠? 아, 우체국이요? 네. 예, 예. 이런 우체국을 예. 총괄하는 우체국 본부가 우정사업본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체국의 본부, 우정사업본부와 함께하는 한사랑 콘서트가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고 있다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우정사업본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 예. 2010 한사랑 콘서트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파이팅! 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다음 무대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본부장님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네, 디셈버의 무대입니다. 눈부신 눈물. 웃어버리겠어. 배드보이를 향한 그녀들의 따끔한 경고. 묶아줄게. 와, 중독성 100% 티아라의 네. 무대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더 눈을 뗄 수 없는 무대들이 이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강렬한 무대만 선보였던 애프터스쿨이요. 예. 180도 변신해서요. 달콤한 러브송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와, 네. 정말 리얼하게 가창력으로만 승부한 R&B의 진수를 보여주는 SM 더 발라드의 무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으로 무대를 꽉 채우는 네. 서인혁 씨의 컴백 무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 만나보기 전에요. 그 감미로운 목소리 2AM 먼저 만나볼까요? 미친 듯이. 한사랑 콘서트 특집으로 보내드렸던 쇼 음악 중심 벌써 마지막 무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해서 그런지 더 네.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사랑은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분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 나누시면서 연말연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갈까요? 네, 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하 쇼쇼쇼 안녕.